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자. 다시. 오, 오, 오. 안녕하세요. 박늘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으로 캠핑을 왔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왔다 안 왔다는 날씨라고 하는데 오늘 캠핑 재밌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체크인을 하고 이제 짐을 풀도록 할게요. 기다려. 인사해야지. 응? 네, 오늘의 저의 잠자리입니다. 오! 아니 원래 팟에서 갈러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비가 와가지고 저녁에도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날씨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장님한테 자리 바꿀 수 있냐 했더니 요 천막 사이트로 변경해 주셨거든요? 근데 뭔가 풍경을 볼 수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이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겨울에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 괜찮다. 진짜 짱인데? 이제 안에 세팅해야 되겠다. 아니, 끌차를 괜히 갖고 왔잖아. 턱받이가 있어서 지금 끌차를 못 써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와, 오늘도 진짜 많네. 그래도 순식간에 옮겼어. 오케이. 자, 이게 현실 캠핑인데 깔끔해지는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난 사실 여기 뒤에도 보고 싶은데. 까꿍. 뭐 없네? 얘만 내리면 끝! 오케이. 오늘의 보금자리. 아, 힘드네. 지금 소미가 굉장히 낑낑거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세팅해봐야 되겠어요. 여기도 열어주고. 롯데 캠프가 참 좋긴 한데 말이야. 왜 플라이가 안 나온겨? 빨리 플라이 만드세요. 알겠죠? 빨리. 나 오늘 이거 천막 없었으면 얼어 죽었네 이거. 이거 안 그래? 아이고야. 아, 됐다. 저는 딱히 피칭할 때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많아서. 나는 이 하얀 면이 오늘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천막이 약간 좀 어둡거든요. 살짝 날씨도 흐려서 그런가? 오디오가 비지 않는 박늘증의 물캠프! 이야! 살도 빈틈없는 물캠프! 이야! 빨리 할게. 미안해, 얘들아. 그래도 엄청 빨리 했어, 얘들아. 호호호! 딱이야! 굿! 아, 좋구만. 좋아. 여러분, 제가 댕댕런에 나갔다 왔잖아요.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은품을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뭐 간식이라던가 사료 샘플을 진짜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요걸 좀 잘 먹어요. 쉑잇이라고 있는데 그 약간 가루 시즈닝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려주는 사료더라고요. 흔들어주세요. 쉑잇 쉑잇. 보면 이렇게 가루가 바로 드시는 소미. 봐봐, 여기 소미가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 애인데 잘 먹어요. 그릇이 왜 하나냐고 물어보신다면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갔을까, 그릇이. 그럼 다 주겠습니다. 엄청 맛있는 거다, 얘들아. 소미 앉아. 백설 하이파이브. 백설 하이파이브. 그렇지. 귀여워. 뒷모습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맛있짱? 너는 왜 이렇게 귀여워? 제가 지금 사이트가 5번 사이트인데 여기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방방이가 있더라고요. 방방이 뛰어도 되냐고. 성인 못 뛰는 방방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어른이가 뛰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뛰어보겠습니다. 사장이 자꾸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방방이 놀이터에 있는 거 어른이 뛰어도 되는 거예요? 어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른 안 돼요? 네. 제가 이번에 카즈미 침낭을 하나 샀는데 이게 가격도 89,000원 정도이고 안에가 극세사라서 겨울에 쓰기 좋겠더라고요. 겨울 이불 같은 느낌의 침낭이거든요. 근데 이게 머미형이 아니라서 되게 양옆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양옆이 추면 이제 소미를 넣어서 소미로 여기 옆에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껴안고 자야지. 아 너무 좋은데. 얘들이 애교쟁이에요. 얘들아 엄마를 가리면 엄마가 말을 못하잖니. 네,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또의 팬미더블 다녀왔습니다. 벤셔몬에서 지금 현재 팬미더업이라고 되게 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신또님은 제가 캠핑을 시작한 지 이제 5, 6개월 차밖에 안 된 초보 캠퍼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분이 신또님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연예인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내가 당첨된 거예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래가지고 다녀왔는데 다른 신또 팬분이 받으신 상품도 저한테 몰빵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고기 크게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캠핑 가서 기대하세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코롱 백패킹 텐트까지도 우리 신또 언니가 저에게 하사하셨거든. 나중에 꼭 백패킹 같이 가기로 약속했어요. 꼭 데려가야 돼요. 알겠죠? 언니 저 장비 다 살 거예요. 나 준비해놓고 기다린다고요. 알겠죠? 같이 백패킹 가기로 했습니다. 내 캠핑 연예인과 함께하는 백패킹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언니가 나 이것도 줬어요. 꽤 무거워요. 스파크 가지고 오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왜 안 빠지지? 됐다. 허리야. 짜잔. 신또 언니가 가장 애정했던 신일 블랙 에디션 팬히터라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겟했어요. 응? 다 이거 설명 좀 듣고 올게요. 여기서 막 연기 나는데 이거 맞나? 켜진 건가? 진짜 따뜻해. 와 완전 뜨거운 정도인데? 요 안에다가 넣고 쓰는 거는 물일 것 같거든요? 텐트가 녹을 수도 있을 정도의 따뜻함이야. 와 진짜 대박 뜨거워. 와 언니 고마워요. 이게 끄면 또 조금 있다가 알아서 꺼져요. 이게 또 키면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0초, 15초 후에 탕 하고 시동 자기가 알아서 걸려. 너무 신기해. 다음다. 맙듬다. 냄새가 근데 진짜 끌 때랑 킬 때만 잠깐 나고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좋다. 웬일이니 진짜. 무슨 일이야. 근데 제가 분명히 점심을 먹고 왔는데 배고파요. 쉬지 않고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 거냐면 알고니 볶음을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팬미더비에서 받은 제품인데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면 되는 거였어. 요거 바로 돌려올게요. 잘 됐다. 다시 넣어야지. 아 음향이 또 안 들어가고 있었어. 에이 마이크 쓰면 또 이게 또 안 좋을 테니까. 아 낯소리 또 이런 매력이 있구만. 낯소리의 매력인 것인가. 근데 양이 좀 작다. 제가 빈에서 갔었을 때 거기 고니찜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먹었었어요. 근데 거기 맛 못지 않은 맛이에요. 되게 유명한 고니찜 집이었거든요. 밀키트가 아니지. 이건 밀키트도 아니지. 즉석 요리인데 어떻게 이래. 와 진짜 맛있다. 사실 캠핑장 오면 점심을 먹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저녁도 막 차려 먹어야 되니까 점심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짱인 것 같아요. 짠! 짠짜란 짠짠!
아, 말도 안 돼. 나 한 번에 이만큼 마셨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다. 입질 시간 딱 맞췄거든요. 딱히 할 게 없네. 먹는 거 밖에. 딱 1인분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 막 고니가 엄청 많진 않아. 아라고. 4개 중이긴 한데. 1.5인분이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념이 진짜 미쳤다. 아니, 통신이 안 터져요. 답답해. 보시면 한 칸밖에 안 떴거든요? 유튜브도 못 보고 지금, 답답하네. 완뚝. 아, 잘 먹었다. 진짜, 와. 이거 뭐지? 별표청아도 먹으니까 조금 알딸딸하긴 하네요. 그래도 딱 좋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즉석식품의 대반전이랄까? 굿. 잘 먹었습니다. 밥도 먹었겠다. 할 것도 없어서 책 좀 읽으려고 합니다. 저도 책 읽어요. 좀 슬픈 소식이 하나 있다면 사실 제가 취업했습니다. 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호동이는 지금 제가 취업해서 아주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노는 게 좀 저렇게 탐탁치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수 생활이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회사 생활 한 지 벌써 1년 공백기가 있어서 잘할 수 있을지 좀 약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호동이한테 했더니 호동이가 절대 잘리지 말라고 책을 사줬어요. 픽사 스토리텔링? 네, 가서 말 잘하라고 말 막 버벅거리고 말 못하지 말라고 뭐 스토리텔링 책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읽었고 오늘 읽으려고 갖고 왔어요. 왠지 오늘 되게 할 거 없고 심심할 것 같아서 챙겼는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 백수 생활 끝나는 거에 뭐 큰 영감을 줄지 모르겠는데 읽어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책인데 가만있어보자. 책이 원래 이렇게 글씨가 작았나? 가만있어보자. 눈이 왜 이렇게 흐리냐? 잠깐만. 오랜만에 책 읽는 거 너무 티내는데, 나? 잘 보이는구만, 이제. 할 것도 없고, 책이나 읽어볼까. 들어가며 패스. 너무 길어. 자다 깨가지고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눈 뜨세요? 사실 아까 진짜 책 읽었어요. 진짜로 책 읽었어요. 30분 정도 읽고 졸음이 확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2시간 정도 잤어요. 오늘 아이스박스를 이거 갖고 왔어요. 작은 거. 집에 냉장고를 털어왔습니다. 제가 냉장고가 작기 때문에 냉동실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음식을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 편이라 장을 안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여서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보기 비용 빵원으로 온 캠핑이라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을 피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번에 가족들하고 먹었던 삼겹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살짝 파김치가 좀 묻어있는데 깨끗하게 안 먹었네. 좀 그러네. 딱 세 조각?
네 조각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워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알뜰하다, 알뜰해. 아깝잖아요. 네 덩어리나 되는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먹대거든요? 홈플러스 삼겹살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보리먹인 돼지라고 비싼 막 돼지, 한돈 이런 거 말고 저는 보먹대가 제일 싸고 맛있는 것 같아요. 숯불 고기 했을 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꽁꽁 얼었는데 안 떨어져. 어떡하지? 아직 이게 불이 안 붙긴 했는데 좀 녹아야 돼. 이게 녹아도 되나?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 오, 좀 녹는다. 자연해동이다, 자연해동. 어이씨, 안 떨어지는데? 다시. 오! 손으로 받았다. 큰일 날 뻔. 안 되나? 아, 뜨거, 뜨거. 아, 여기다 하면 되지. 녹일게요. 성공. 좋다. 기름. 손 닦아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 여기가 다 좋고 근데 하루 종일 전화도 안 터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이파이 없냐고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여기 5번 사이트가 유독 좀 잘 안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이트랑 여기 밑에 개수대까지 가봤거든요. 통화하려고. 근데 거기도 안 터지던데.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여기 경기도 포천이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자연에 그냥 아예 너무 고립된 느낌? 내 스마트폰 중독인가? 그러네. 여기 약간 단식원 같은 거네. 중독을 끊어주는. 그래서 핸드폰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올려볼까? 오케이. 소라, 너 여기서 잘 거면 안에 들어가서 자. 백설이 일로 와. 들어가자. 백설이 일로 와. 백설이 들어가. 그렇지. 여기서 쉬고 있어. 여기서 쉬야. 귀여워.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지? 오, 으악, 다 타고 있어. 오, 왜 뭐야? 좀 망한 거 같다. 이거 보실래요? 고기 잘 굽는데 왜 이러지? 아,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내 고기 탔잖아. 여기 괜찮은데 여기가 좀 폭망했네요. 불 조금 줄이면 해야 되겠다. 놀 데가 없는데? 여기다. 잠깐 놔야 되겠네. 떨어지면 안 돼. 콘텐츠 바라지 않아. 음식은 안 돼. 절대 안 돼. 떨어지지 마. 좀만 더 기다렸다가 올려야 되겠다. 저기 선생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저기요 선생님 할머니가 되셨죠? 나 고기 원래 잘 안 먹었는데. 아 뜨거 뜨거 뜨거. 망했어. 이게 뭐야. 에이 참. 얘는 너무 탔는데? 사실 오늘의 메인이 얘랑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짜잔! 전어도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냉동일 때 갖고 왔는데 오, 생선 냄새나. 오, 눈이 시뻘건데? 꼬챙이 끼우는 건 무서워서 못 하겠어서 그냥 이거에다가 하려고요. 이게 냉동으로 가져와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내장이 터져서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피 떨어져. 요렇게 생겼습니다. 냄새! 이제 구워줄게요, 얘도. 소금도 갖고 왔어, 얘 때문에. 굵은 소금. 찹, 찹. 다 빠지는데? 찹, 찹. 아, 배고파 죽겠다, 진짜. 짜잔. 다 태워 먹은 고기. 여기 꾸며주면 조금 탔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맛있네. 파김치도. 어우, 좋네. 파도 맛있구나, 엄마. 집에서 파김치 만들으니까 진짜 유용하게 잘 써요. 단맛이 좀 세긴 하네. 좀 많이 세다, 단맛이. 아니 애들을 삼겹살을 줄까 고민했는데 사료를 일단 다 먹어가지고 애기들은 고구마 이따가 꺼줘야 될 것 같아요. 조용하니까 너무 좋네. 전어를 굽는 동안 고구마를 구워보겠습니다. 고구마가 크구만.
그래, 결국 다 꼬르가면서. 오, 맛있게 익어가고 있구만. 아까 남은 별빛 청아를 먹겠습니다. 한 병 금방이네. 나중에 이제 술 좀 쎄. 이제 나 술 알쓰라고 놀리지 마라. 알겠지? 아유, 좋다. 아우, 이거지. 짠, 완성했어요. 이건 좀 잘 된 것 같은데? 오호, 느낌이 좋아. 아,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빠졌다. 오케이. 짜잔. 잘 됐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자, 이제 먹어볼까나? 와우. 와. 이거 봐. 짜잔. 전어구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우와, 살 봐봐. 가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맛있다고? 면을 그냥 그대로 집 나가겠는데? 좀 더 구워볼까? 작은 애라도 다시 먹어볼게요. 이게 그냥 뼈채 먹는 거라 했거든요? 이걸 맛있게 먹었다고?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잘 모르겠는데? 엄청 바짝 구워야 되나? 또 맛있다고? 약간 조기보다 조금 더 잘게 씹히는 맛? 삼겹살이 훨씬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생선구이 좋아하는데? 일단 좀 더 구워야 되겠다. 이거 소금을 잘 쳐야 되네. 소금을 한 번만 뿌리니까 좀 싱거워요. 아유, 좋다잉. 아유. 이럴 줄 알고 내가 한 명 더 갖고 왔지? 이거지, 이거지. 아, 핸드폰도 안 터지고 답답해 죽겠구만, 진짜. 아, 이거 달래봐야지. 그냥 한 병이 다 따라지네? 끌려있어. 아, 이 컵이 진짜 크구나. 이게 미드나잇 범랑 컵이라고 하거든요? 아, 좋구만. 다시 구웠거든요? 내장 똥맛 나는데? 좀 구우니까 집 나간 며느리가 한 반쯤은 돌아왔을 것 같은 맛? 그대로 가진 않을 듯? 체육도 뒤에 구워야 되네. 그래야지 집을 안 나가겠네, 며느리가. 나는 생선 꼬리가 더 맛있더라. 소금을 더 치니까 훨씬 괜찮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집 나간 며느리가 그냥 그대로 집 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다. 아, 그 다이어트 시기였다. 뭔 개소리야? 탄수화물 안 먹었잖아. 그럼 다이어트 시기지. 인정해줘. 그렇지? 아, 근데 좀 뭔가 허전한데. 아, 국물이 없어서 그런가? 매점을 갔다 와야 되나. 백설이도 풀어주고 싶은데 백설이가 고양이를 보면은 뛰쳐나가거든요. 그래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안 그래도 고양이 몇 마리 봤거든요. 지금도 고양이 지나갔다. 아무래도 백설이가 유기견 보호소 출신이다 보니까 유기견 출신 강아지들이 많이 소심하대요. 그리고 컬링이 원래 좀 잘 안 되는 애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정을 엄청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조금씩 컬링이 진짜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교감을 진짜 많이 해주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겨있지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겨서 한참 동안 애교도 부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두 살 돼서 그런지 교감이 점점 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까도 부르니까 몇 번 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그쵸? 엄마 좋아? 백돌이에요. 백돌이에요. 소미 어디 갔니? 소미 일로 와. 소미 여기 있어요. 소미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고구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가씨들. 아, 망했어. 아, 내 별빛 청아 다 엎었어. 어떡해. 결국 과자랑 별빛 청아를 새로 사왔습니다. 역시 베인커치 맛있구만. 대만 3일 차입니다. 사람이 점점 찌들어가는 것 같네요.
얘들아 이걸 왜 먹고 있다? 백설이가 낙엽 가지고 뜯고 놀고 있었어요. 다른 간식 줄게. 이거 가지고 놀지 마. 자. 너무 웃기네. 낙엽 가지고 놀고 있었어. 아니 백설아 앉아봐. 백설아 앉아. 백설아 앉아. 그렇지. 조심 천천히. 진짜 근데 맛있게 생겼다. 와 그냥 설탕인데?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 건 아닌데 이따 새벽에 좀 추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틀었다가 너무 더우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딱 누르면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면 얘가 켜지거든요. 네 이제 저 씻고 왔고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텐트를 지금 옆에 다 문을 안 잠갔어요. 앞뒤로 다. 왜냐면은 이 천막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 텐트를 다 막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겨울에 캠핑하시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애들하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진짜 국물 완전 뿌연디? 와 대박. 제가 칼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지락 칼국수도 안 좋아해요. 이거 바지락 칼국수 아니고 동죽 칼국수인데 바지락하고 식감이 아예 달라요. 얘는 약간 되게 거북선 느낌처럼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국물도 엄청 칼칼하고 얘도 밀키트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꼭 드세요. 면에서도 동죽향이다. 진짜 꿀맛이네. 이게 2인분씩 들어있더라고요. 호동이도 이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호동이 것도 냉동실에다 남겨놓고 왔습니다. 어제 파김치를 다 먹어가지고 얼핏 바지락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뜨거워. 탱글탱글탱글. 아, 좋다. 진짜 칼칼하다. 끝이 잘 놀다 갑니다요. 정리 끝. 타세요. 쭉 올라가. 점프. 소미도 점프. 점프.
그렇지.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빨리 집 가서 샤워해야 되겠어요. 그럼 진짜 빠이빠이. 다음에 만나요.